예, 지금부터 우리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버전 관리 시스템은 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뭐 비유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아무튼 무덤에서 요람까지, 아 반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프로젝트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전 관리 시스템이 아주 깊숙하게 프로젝트에 개입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도 할수 있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매니지먼트 합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이. 우리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차차로 공부하면서, 차차로 경험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만든다. 또는 앱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소스트리를 실행을 합니다. 자, 소스트리를 실행을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화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건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다 보면 영어로 된 문서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그거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그냥 한글판이 아니라 영문판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판으로 바꾸는 방법은 도구로 들어가셔서 옵션, 그리고 여기서 영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English로 바꾸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껐다 키셔야 돼요. 자,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때요? 영문판으로 바뀌었죠? 맥을 쓰고 계신다면, 자, 혹시나 영문판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소스트리에서 자, Preference로 들어가셔서 Preference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Language 있죠? 요거를 English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자,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add repository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롤업을 해보면, 자, repository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저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저장소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디렉토리가 바로 저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폴더를 만들죠?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소스코드 같은 것들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디렉토리고, 그것을 깃에서는 레파지토리,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장소를 만드는 건데, 자, 여기서 add repository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colon add create repository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이 뜨죠. 자, 이 중에서 create new repository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repository type은 git, 그리고 destination path는 여러분의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자신의 컴퓨터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자, path를 선택하는 화면이 뜨죠. 여기서 적당한 디렉토리를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dev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보통 이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들을 저장을 한다고 하면 dev 디렉토리로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우리의 예제는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open tutorials underbar egoing. 자, 이렇게 저는 닉네임을 적었는데 적거나 안 적거나 여러분들 마음이고, 이 프로젝트 명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똑같이 따라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하겠지만 예,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폴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 화면에 이렇게 open tutorials underbar egoing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디렉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저장소 추가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 colon과 create repository가 있는데 create repository를 선택하고 repository type은 git을 하고요. destination path는 뭐
여러분이 편한 데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egoing open tutorials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create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의 항목이 떴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 트리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윈도우와 똑같은 환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비슷해져요. 자,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소에서 오른쪽 클릭 Show in Explorer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가 뜨죠. 자, 여기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시면 자, 데브라는 디렉토리에 openTutorials_egoing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디렉토리에 여러 코드, 또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곳에다가 저장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부터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버전관리 시스템은 프로젝트에게 있어서 요람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무덤의 역할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준비가 됐고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진행하겠습니다.